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려고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상, 가상현실 플라자, 가상현실 마당, 가상현실 뭐 멍석을 깔아놓은 곳, 플랫폼. 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물론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죠. 자기의 회사도 차릴 수 있고 공장도 차릴 수 있고 여기에서 주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 마케팅하는 이런 곳 다양한 곳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expro.ai.ai 요 회사는요 주로 엑스포 아시죠? 우리 대전 엑스포도 했고요. 우리 저기 저 밑에 여수 엑스포 이렇게 해서 그 나라 또는 그 회사의 최고의 기술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초대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라고 알려주는 이런 곳을 엑스포장이라고 합니다. 엑스포를 하는 장소.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을 온라인 속, 가상현실 속에 초대해서 거기에서 내 제품을 소개하고 내그 부스라 그래요. 내가 어떤 부스를 차려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엑스포장에 언제든지 옛날에 여수 엑스포면 우리가 여수까지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대전 엑스포도 대전까지 갔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내 앞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여러 부스, 여러 장소, 여러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 이제는 메타버스 속에 가상현실 속에서 사무실을 차려서 학교를 차려서 센터를 차려서 아니면은 정말 국가를 차려서 아니면은 그죠. 여권을 발급하는 외무부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손쉽게 무엇을 할수 있도록 특히 뭐 경상북도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도민들에게 뭐 어디 와서 뭐 무슨 주사를 맞아라, 뭘 돈을 타가라,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AI 파워드 부스고요. expro.ai 해서 이벤트. 이게 지금 엑스포 장이니까, 엑스포 현장이니까 각종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강의도 할수 있고 강연도 할수 있고 내 자리를 지금 라운지를 그죠? 지금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걸어서 들어가서 엑스프로 AI 하고 그죠? 이 사람이 쭉쭉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엑스포장이니까 그리고 전시장이에요. 부스가 있고요. 각종 이렇게 보면 1,000개 이상의 데코레이티브 할수 있다. 데코레이션 뭐 자기 제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게한 1,000개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쭉 걸어서 들어가면 그죠? 이게 부스죠. 전시장에서 부스. 부스에는 주로 뭐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고 부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다양한 내 제품 서비스 그죠? 물건을 판매하고 우리 뭐 이런 부스 같은데 전시장에 가보면은 샘플로 물건도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하죠. 예. 여기에 그죠? 내 제품 상품을 몇 개나 벽에다가 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벽에다가 붙이고 전시를 하고 예. 상담도 하고 그리고 쭉쭉 들어가서 그죠? 여기는 실제로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이 장소예요. 그죠? 자동차를 거기다 전시할 수도 있고 내 오토바이를 전시할 수도 있고 내가 팔고 있는 뭐 그죠? 뭐 다양한 것을 전시할 수가 있어요. 예. 예, expro.ai라고
엑스포 플랫폼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제품을 소개하려면은 이렇게 항상 전시장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소개할 수 있고요. 리얼타임 오디오 비디오 콜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리얼타임 오디오 비디오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항상 되어 있습니다. 예. 엑스프로 AI라는 회사입니다. 엑스프로 AI. 예. 엑스포라는 거죠. 엑스포. 예. 그래서 리얼타임 채팅도 할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주문자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설명 파워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고요. 특별하게 여수나 대전까지 엑스포를 보러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엄청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orld Largest AI Powered Virtual Expo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AI는 세계 최대의 AI 기반으로 Virtual Expo 플랫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메타버스의 한 종류인 플랫폼입니다. 인게이지 오아시스를 보여드릴게요. 인게이지 오아시스는 굉장히 지금 현재 이미 유명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자, 인게이지 플랫폼입니다. 인게이지 오아시스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회사 같아요. 지금 현재 현실 같아요. 그죠? 사회 같은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프라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회사의 제품도 소개할 수 있고요. 회의도 할수 있고요. 이벤트도 할수 있고요. 저니 뭐 우주 여행도 어디든지 할수 있고요. 메타버스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런 경험도 할수 있고요. 플랫폼도 보여주고 다양한 것을 공부할 수 있죠. 인게이지 오아시스라는 이 플랫폼이죠. 뭐 다양한 곳에 사무실을 차릴 수 있거나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컨퍼런스도 할수 있고요. 프로덕트 런치 해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보여주고 여기가 이제 사무실 공간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사무실을 만들 수 있고요. 새로운 상품도 살수 있고요. 페이스북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열어놨는데 사무실 열어놨 거죠. 여기서 트레이닝도 할수 있고 미팅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 투표도 할수 있어요. 뭐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죠. NFT 스포트를 해서 아주 시큐어하게 아주 창의적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다 있어요. 함께 3D 모델을 내어 자동차를 디자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춤추는 공간, 이벤트 공간, 그죠? 콘서트 공간,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즐겁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인게이지 오아시스 닷컴이라는 회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모질라라는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트 갤러리입니다. 아트쇼. 아트쇼라는 게 요즘에 미술 작품이라든가 뭐 다양한 일단은 콘서트도 못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뮤지컬도 못 하고요. 사실 영화관도 텅텅 비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 익스피션 해서 미술 전시회는 대부분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질라에서 아트 갤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뭐 하고 있고요.
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보여줘요. 모질라를 치면 됩니다. MOZILLA. 예. 자, 전시관. 나의 그림의 전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머찔라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죠? 다양하게, 예,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갤러리, 전시관을 만들어줍니다. 비대면으로, 메타버스로 만들어줍니다. 예. 예, 왼쪽에 지금, 그 화가의, 이름하고, 그죠? 몇 년도 하고, 뭐, 제목하고 등등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상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를 그 관람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아이가 이죠 그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실제로 어디 뭐갈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갤러리를 메타버스 속에서 만든다. 그죠? 메타버스 속에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etchfab.com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이런, 디자인이 있고요.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강 7불 99센트 뭐 그죠? 10불, 7불, 8불, 2불, 3불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디자인 되어 있는 걸 사면 돼요. 그리고 그림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아트 갤러리 쳐가지고 자기의 그림을 다양하게 전시하여서 이제 뭐 수천만 원 주고 갤러리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그림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그림을 판매를 하시라.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트 갤러리를 쳐도 되고요. Virtual Art Gallery by Mozilla. MOZILLA.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